네, 오늘 뷰티 컨텐츠 2화에서는 컨셉 메이크업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나운서 김준영입니다. 네,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셔왔는데 소개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도부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겟레디윗미 2화에서 보여드릴 메이크업의 컨셉은 대학생 데일리 메이크업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보러 가실까요?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단계는 베이스 단계입니다. 우선 저부터 소개해볼게요. 처음에 저는 스킨이랑 로션을 다 바르고 선크림을 가장 먼저 바르는데 여러분 선크림이 자외선 차단 기능 플러스 모공에 파운데이션이 끼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선크림은 꼭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선크림이 핑크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발라도 어느 정도 톤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선크림은 무조건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쿠션을 발라주고 이런 가루형 파우더가 있거든요. 바닐라 코건데 이 파우더로 마무리를 해서 뽀송뽀송한 피부 화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메이크업이니까 뭔가 좀 막 번들번들 거리거나 좀 과한 유광이 돌면 조금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산뜻하고 뽀송뽀송한 이번 컨셉이 그런 메이크업이어서 파우더를 꼭 사용하셔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처음 화장은 무조건 파운데이션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가서 한두 시간 후에 화장이 무너질 경우 입생물랑 쿠션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껏 사용해본 쿠션 중에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유진 씨가 저번에 이거를 하고 왔는데 제가 그날 딱 보고 피부가 오늘 왜 이렇게 좋냐고 알고 보니까 이 쿠션을 쓴 날이었더라고요. 두 번째로 소개할 메이크업 단계는 아이 메이크업입니다. 진짜 강추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속눈썹 영양제거든요? 에뛰드 속눈썹 영양제인데 이거를 바르고 이제 화장을 하면 훨씬 가닥, 요즘 유행하는 가닥 속눈썹 있잖아요. 아, 네. 그런 속눈썹을 연출하기가 되게 쉬워요. 건조한 상태에서 마스카라를 하게 되면 되게 뭉치고 깔끔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고 이제 마스카라를 하게 되면 깔끔하고 가닥 속눈썹으로 예쁘게 연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할 거는 마스카라. 필수죠. 마스카라 필수죠. 근데 이게 깔끔 픽싱이라는 거고 이게 롱컬링인데 진짜 얇거든요. 마스카라 뭐가 얇은 걸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두꺼운 걸 선택하실수록 좀 정밀하게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깔끔한 속눈썹을 연출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얇은 모의 그 마스카라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이 안에 섬유질이 있어서 정말 길어 보여요. 이걸 해주고 그 다음에 위에 부분만 아랫부분은 이제 안되고 위에 부분만 이걸 살살살살 해서 올려주면 훨씬 눈이 커 보이고 속눈썹이 길어 보일 수 있거든요. 저는 아이 메이크업은 제가 뜯어온 것만 쓰는 성격이라 다 쓰면 이것만 계속 써요. 이게 진짜 다들 많이 아시는 에뛰드 루켓마이 아레즈 시리즈입니다. 그 중에서도 카페라떼 우유만이랑 해변에선 코코넛 저는 이 두 제품을 진짜 애용하고 진짜 3년간 쓸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눈에 유분기가 많으면은 색깔이 팔레트에서 보이는 색깔대로 안 나와요. 맞아. 그래서 그럴 때 눈에 프라이머를 한번 바르고 해주거나 파우더로 유분기 이렇게 없애주고 섀도우를 바르면 진짜 보이는 그대로 예쁜 색을 낼 수 있거든요. 네, 세 번째로 보여드릴 저희 메이크업 단계는 컨투어입니다. 네, 그럼 저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유진 씨랑 저랑 같은 제품 쓰고 있어요. 이게 사실 국민 쉐딩템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쿨톤 쉐딩, 웜톤 쉐딩 이렇게. 근데 쉐딩은 손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당연하죠. 쉐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다 뭉치고 저는 총알 브러쉬 필리밀리 걸 쓰고 있는데 그라데이션도 잘 되고 좀 더 자연스러운 쉐딩을 이제 연출할 수 있어요. 코 쉐딩 꿀팁 있나요? 코 쉐딩이 은근 어려워요. 꿀팁은 눈썹 끝부터 코끝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자로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위에만 살짝 해주고 아래 해주고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일자로 하면 중원부가 길어 보여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블러셔 하시면은 훨씬 얼굴 생기롭고 맞아요. 어려 보이시는 거 아나요? 저는 쉐딩과 마찬가지로 블러셔 역시 투쿨포스쿨 제품 사용합니다. 투쿨포스쿨 브러쉬도 같이 오거든요, 구매하시면. 근데 이렇게 섞어 쓰면은 또 색깔이 약간 다른 느낌이 나고 이렇게 따로따로 쓰고 싶을 때는 핑크, 코랄,
자연스러운 거 이렇게 세 개가 다 들어있어서 실용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솔직히 쿨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컬러 진짜 많이 사용하시죠? 뭔가 전체적으로 화사한 느낌이 들어서 아주 대학생 데일리 메이크업에 찰떡인 블러셔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릴 메이크업 단계는 립입니다. 진짜 사실 그 쿨톤들은 아마 다 아실 수도 있는데 하트퍼센트라는 립 브랜드가 있어요. 이게 진짜 쿨톤 립을 너무 잘 뽑아서 웜톤과 쿨톤에 얹혀져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이 컬러로 한번 사용해보시면 이게 약간 로즈빛이 들면서 너무 쿨하지도 않고 너무 웜하지도 않은 컬러여서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사실 들고 다니는데 다 레드립 느낌이어서 제가 레드립을 또 선호하거든요. 릴리바이올렛의 무스 틴트 사과 색깔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무스 틴트인 만큼 지속력도 잘 쓰고 발색이 진짜 뛰어나요. 네, 오늘은 여기서 컨셉 메이크업, 대학생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2화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유진씨 어떠셨나요? 진영씨가 저랑 너무 다른 화장품을 가지고 왔고 서로 다른 메이크업 꿀팁을 듣다 보니까 배워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대학생이 알려주는 대학생 데일리 메이크업 꿀팁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3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